안녕하세요. 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 중에 뭘 팔아도 돈은 벌수 있다에 이어서 이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회사라는 거는 왜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제품에서 회사가 되기까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파워포인트를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예, 파워포인트를 켰고요. 예, 지금 이렇게 한빈 백지에다가 한번 그려봅시다. 일단 여러분, 제품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제품, 프로덕트. 제품이라는 게 있죠. 그럼 제품은 왜 나오는 걸까요? 제품이 있기 전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쵸, 바로 고객이에요. 고객, 고객의 니즈가 있겠죠. 뭐 욕구라고도 할수 있겠죠. 고객 니즈. 고객이 있어야지 제품이 나오는 건데, 제품이 먼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예, 니즈를 발견하고선. 그쵸?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일단은 한번 이렇게 제품이 있다. 그래요. 그럼 제품을 여러분들이 고객의 니즈에 맞는 제품을 만들었다고 쳐봅시다. 그렇다면 뭘 해야 될까요? 예, 팔아야 되겠죠. 판매인데, 여기 판매를 하나 적어볼까? 판매. 제품 판매. 근데 판매 전에, 판매를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알려야 돼요. 홍보가 돼야 되죠? 이게 제품을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알려야지 사람들한테 판매가 될거 아니에요? 홍보. 그쵸? 광고 홍보 뭐 이런 거겠죠? 예. 홍보를 이제 좀 체계적으로 하는 것들이 마케팅이라는 거죠. 알리는 거를 좀 체계적으로 알리는 거. 마케팅. 그렇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모든 활동들을 마케팅이라고 해요. 마케팅. 그렇죠. 이게 뭔가 박스가 있으면 좋을 텐데. 박스가 어디 있나? 아, 일단 그냥 그려보고 나중에 입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이게 좀 그렇다. 예. 껍데기를 어떻게, 여기 있다. 윤곽선. 윤곽선을 이렇게 한꺼번에 되나? 한꺼번에 개체 서식 선 실선 색 금증색. 예. 우선 종류는 뭐좀 진한 걸로 합시다. 어라? 예. 아, 이거 붙어버리는구나. 오. 예. 이렇게 홍보 마케팅. 예, 이런 게 있겠죠? 뭐, 광고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고요. 알린다. 알린다라고 하자. 이게 좋겠다. 이게 편안하다. 예, 제 수준에 딱 맞는 단어예요. 이거 왜 이래? 붙어. 자석이야? 그쵸? 일단 알려야 돼요. 예. 알리는 게, 체계적으로 알리는 게 마케팅이다. 예. 그런 거죠. 그러면은 이제 판매가 막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쵸? 판매가 일어나면은 또뭘 해야 되겠어요? 판매가 일어나면은, 일단, 판매가 너무 많이 일어나면은, 그거죠. 재고. 재고 관리가 들어가죠. 관리. 예. 재고 관리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창고가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창고. 예. 그러면은 또 판매가 이제 돼가지고 고객한테 전달되려면 어떻게 해요? 예. 바로 물류 배송이 있겠죠. 배송. 이거는 뭐 그냥 폼나는 말로 물류라고 합니다. 물류, 물건의 흐름. 예. 별건 아니에요. 다 폼나는 단어를 써서 그렇지. 사실 뭐, 예.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배송 물류라는 게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이렇게 그려야 되겠다. 제품이 고객에게 가요. 그렇죠? 고객한테 전달이 됩니다.
요런 고객 전달, 제품 전달. 예, 제품이 전달되면 또 뭐가 되겠어요? 이제 요걸 한번 그려볼까? 곡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곡선 화살표, 이건가? S자네? 이거 말고, 곡선 화살표. 이런 게 없나? 이건가? 아, 이거는 내가 한 거고. 아무튼 간에, 뭐, 이렇게 그려봅시다. 다시. 이게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고객으로 가겠죠. 이, 회사. 회사로 가는 거죠. 예. 잠깐, 이상하다. 예. 아무튼 간에, 이런 일련의 활동들이 있어요. 지금 활동들을 위주로 보는 거예요. 그쵸? 고객이 이제 전달이 되면 뭘 할까요? 피드백을 주겠죠? 피드백. 예. 아이고. 예. 고객 피드백. 백, AS가 있겠죠, AS. 예.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던, 예. 고객 센터죠. 고객 센터. 이제 후속 관리를 하는 거예요. 예. 콜센터. 아이고, 콜센터 및 이제 애프터 서비스. 한국만 쓰는 용어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예, 아무튼 간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있죠.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이 하는 것 중에 알린다, 마케팅, 판매, 재고 관리, 배송, 물류, 고객을 전달하면은. 예, 이제 콜센터나 이런 거에서 AS가 되고, 예, 제품. 이게 이제 성공적으로 해서 판매가 늘어나면은 그런 거죠. 판매가 늘어나면 당연히, 아이고, 판매가 늘어나는 화살표가, 제가 뭐 파워포인트를 최근에 많이 안 써가지고, 예, 이런 화살표들이 다 어디 갔는지, 여기 있다. 예. 판매가 늘어난다, 예, 하면은 당연히, 예, 창고도 커질 테고, 그쵸? 예, 이 창고가 커질 겁니다. 창고가. 네, 맨 뒤로 창고가 커지겠죠. 파란색으로 해보자. 파란색. 창고가 커지겠죠. 근데 최근에는 이런 창고를 직접 안 갖고 있어도 이거를 크라우드의 형태로, 예, 이런 데다가 외주를 줄 수가 있어요. 외주 창고까지 3자 물류라고 하는데, 이렇게, 예, 외주 창고 3PL이라고 하죠. 있는 말로. 예, 3자 물류. 3자 물류. 이렇게 3자 물류 회사한테 주면은 얘네가 고객한테 직접 배달해 줍니다. 저 쿠팡에서 제공하는 로켓 배송이, 로켓 배송도 이런 거에 한 형태죠. 예, 로켓 배송도 이런 거에 한 형태다. 가령. 근데 로켓 배송은 뭐예요? 로켓 배송은 이게 마켓이 결합된 형태예요. 마켓이. 로켓 배송은, 쿠팡은 뭐예요? 쿠팡은 마켓이죠. 쿠팡은 마켓플레이스예요. 그래서 마켓 플러스 물류. 그래서 얘네가 아마존 FBA도 그렇고, 예. 아마존 FBA도 같은 형태죠. FBA가 그런 겁니다. 풀필먼트 서비스예요. 물류 대행 서비스입니다. 아마존의 물류 대행. 뭐 이런 거죠. EX.
이렇게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왜냐하면 아마존도 이렇게 마켓을 갖고 있으니까 판매 플랫폼이잖아요. 시장이잖아요. 시장. 거기서 이제 자기네들 것만 파는 게 아니라 남들 것도 창고가 이미 있으니까 니들 것도 내가 대신 팔아주겠다. 그냥 너는 세일즈나 해라. 마케팅 하면서 광고비나 내고. 예. 그리고 우리 창고가 이미 큰게 있으니까 그거를 좀 논아서 쓰자. 대신에 너 조금씩 돈 내라. 쓰는 만큼 돈 내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크라우드 서비스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크라우드 서비스. 크라우드가 뭐죠? 구름이에요, 구름. 그쵸? 예. 여기 뭐 말풍선 같은 거 없나? 예. 크라우드. 크라우드 서비스. UD. 크라우드. 그쵸? 이런 거죠. 야, 이거 그림 예쁘다. 어이, 깜짝아. 예. 요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 욱실이, 일로 와! 시끄러워. 예, 고객 니즈에서 시작한 게, 이 고객 니즈들은 진짜 많겠죠. 예, 무수히 많겠죠. 그쵸? 예. 그렇다면은, 이 사업을 할 때, 이 제품을 선정을 어떤 걸 해야 되냐. 그쵸? 고객 니즈가 많은 걸 선택하면 당연히 되겠죠? 요한 묶음이 뭘까요? 이러면은. 이 묶음이, 제품을 만드는, 이게 회사예요, 이게 회사. 딴게 회사가 아니라, 이게 회사입니다. 예. 이제, 이게 회사가 되는 거죠. 흰색으로 합시다. 예. 이게 회사예요. 근데 이제 창고가 외주로 주기 때문에, 요게 점점점 예, 비중이 작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창고가 굳이 창고를 유지할 필요도 없어지고 만약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판매가 늘어나면서 뭐가 늘어날까요? 판매가 늘어나면은 당연히 예, 직원도 늘어납니다. 직원 사무실 사무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예. 그런 뭐 복지 뭐 이런 것도 늘어나겠죠? 근데 이런 거는 좀 나중에 얘기를 하고, 아이고. 요거를 좀 작게. 예. 비용이 늘어나는 거예요, 비용. 비용. 전체적인 비용이 증가한다는 거죠.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직원에서 한번더 생각을 해보자고요. 직원에서. 직원에는 또 어떤 직원들이 있어요? 우리가 싫어하는 파견직도 있고, 아르바이트도 있고, 그쵸? 이 직원은, 아이고, 이거는, 이따가 놔두자. 여기에 직원, 정직원, 예, 그리고 계약직, 계약직, 알바, 그리고 프리랜서.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쵸? 요렇게. 요런 식으로. 근데 점점 어때요? 이 프리랜서 시장들이 커지고 있어요. 이 프리랜서 시장 중에는 지금 요거를 선도해주는 업체들 중에는 이런 게 있죠. 뭐냐야. 이것도 복사하자. 이제. 프리랜서에서는 또, 예, 탈잉, 뭐 이런 게 있겠죠? 우리나라 플랫폼에서는 탈잉, 탈잉. 그리고,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피버 같은 게 있어요. 이제 미국 플랫폼인데, 탈잉 같은 거 한번 찾아볼까? 자, 한번 찾아보자. 탈잉. 탈일이래. 일탈? 탈인. 탈인 말고, 숨고, 예, 크몽, 이렇게 있어요. 숨고, 크몽.
중국 항목. 타림, 숭고, 크몽 뭐 이렇게 많이 있죠. 예, 이 시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도 기업이라는 고객의 니즈에 따라서 이렇게 생기는 거죠. 이거를 일반 소비자라고 했을 때 이거는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시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사무실의 관점에서 한번 볼까요? 사무실 비용이 많이 늘어나니까 어떤 게 생겨요? 공유 오피스가 생겨나고 있어요. 예, 한번 볼게요. 이제 공유 오피스들이 생겨나고 있죠. 위워크, 뭐 패스트파이브, 또 뭐가 있죠? 예, 공유 오피스도 한번 검색을 해보자. 공유 오피스 되게 많을 거예요 아마. 위워크, 뭐또 무신사 오피스도 있어요. 패션에만 최적화된 공유 오피스 되게 많다. 공유 오피스. 이걸 한번 봐볼까? 뭐지? 심지어 마이 파트너스라는 업체는 공유 오피스를 스마트 스토어로 이게 노출이 잘 되니까 이렇게 파는 겁니다. 예, 삼성 글로벌 비즈니스 비즈 이런 것도 10만 원. 비즈니스 센터. 예, 1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삼성도 하는구나. 예, 굉장히 많네. 종류가 예, 여기 뭐 자세히 나오진 않았네요. 예, 아무튼간에 그렇습니다. 뭐 삼성도 있고 현대도 있고 되게 많아요. 이제 대기업들이 다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뭐가 또 유명하지? 위워크, 패스트파이브, 삼성, 플래그 원이라는 데도 있네요. 이건 뭔지 모르겠지만 플래그 원, 스페이스 이런 식으로. 예. 왜냐면은 이게 보증금이, 우리가 부동산 계약을 하면은 보증금이 있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회사가 커지거나 그러면은 그런 거죠. 갑자기 회사가 커지면은 또 사무 공간도 늘려야 되는데 뭐그 비용도 만만치 않고 또 언제 늘어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유동성이 있어요, 얘네들이. 사이즈를 늘렸다, 줄였다 하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가 되는 거죠. 예, 아무튼 이런 게 회사예요. 예. 근데 많이 판매돼. 그러면 또 전체적으로 비용이 올라가잖아요, 비용. 비용 증가가 되면 어떻게 돼요? 투자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계속해서 더큰 돈을 벌 수가 있는 거겠죠? 예, 비용의 관점에서 보면은 또 한번 알아봅시다. 예, 투자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비용이 늘면 투자. 예. 투자를 받아야죠. 근데 이게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VC라고 해야죠. 벤처 캐피탈. 예. 좀 고 리스크를 감당하고 하이 리턴을 기대하는 고위험 투자자. 이렇게 고위험 투자를 받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점점 뭐 시리즈 B, C 뭐 이렇게 뒤로 후속 투자들도 있고, 그러다가 얘네가 추구하는 게 뭐예요? 상장입니다. 증권 증시 상장. 증권의 시장이죠. 그러니까 주식들이 판매되는 주식 시장의 상장하는 거를 목표로 하는 겁니다. 이거를 보통 엑시시라 그래요. 탈출하는 거죠. 엑시트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회사를 팔고 빠지는 거예요. 먹튀. 예, 전문 용어로 먹튀라고 하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뭐 별거 없죠? 예. 결국에는 뭐 이런 게 회사의 업무입니다. 또 이제 직원이 늘어나면 또 뭐예요? 직원을 뽑아야 돼요. 그렇죠? 예. 직원이 뽑으면은, 아, 저쪽에만 그러니까 자리가 모자르네.
뭐 이제 인사팀이 생기는 거고 직원을 더 효율적으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뽑기 위해서 예, 인사 관리, 사람을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인사 관리. 직원 채용이죠. 채용. 예. 이제 인재들을 확보하는 작업이 중요해지는 거죠. 예, 처음에는 이제 창립자가 이렇게 제품 하나로 시작을 했다가 다양한 회사의 활동들이 필요해지면서 이제 이런 시스템들을 관리할 직원을 채용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잠깐 잠깐 이점 같은 프리랜서들 잠깐 잠깐 쓸수 있는 이런 것도 쓸 수가 있죠, 당연히. 예. 알바를 쓸 수도 있고. 점점점 위로 갈수록 무거워지죠, 정직원. 부담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많은 분들이 그냥 프리랜서만 쓰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인 기업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1인 기업이라는 게 아이고. 나오게 된 배경이 그런 거죠. 아이고. 이게 되게 작아야 되나? 참고. 예. 근데 인사 채용 관리하는 것도 너무 부담스러워. 이것도 외주를 줄수 있어요. 뭐냐면은 또 이제 헤드헌터한테 또 외주가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기업들의 일들은 계속해서 관련된 파생 상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인력 채용 전문, 채용 관리, 관리 업체, 헤드헌터, 헌팅 업체. 제가 되는 거죠. 심지어 여기서 재고 관리, 뭐 이제 비품 구매, 이제 이렇게 조직이 커지면은 막 사무실에 있는 물품, 그런 것도 늘어난단 말이에요. 비품, 뭐 이런 것도. 비품, 물품. 비품, 물품. 이것만 또 관리해주는 업체들이 있어요. 복지뿐만 아니라, 비품. 예, 한번 해볼게요. 보면은, 비용이 증가하면은, 당연히 투자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돈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품 같은 것도 관리해주는 업체를 MRO 업체라고 해요. 저희 의자를 주로 파는, 사가는 고객들이 바로 MRO 업체들이 많이 사갑니다. 대기업들의 저런 일들을 줄여주는 거예요. MRO 업체. 뭐 이런 식으로 회사가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죠. 회사. 이게 회사지, 뭐. 딴게 회사야. 이런 업무들이 통합된. 그래서 사람은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그 직원을 또 관리할 또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제 돈이 벌려. 돈이 많이 벌려. 그러면 또 뭐가 필요할까요? 이제 재무 관리를, 돈 관리도 해야 돼요, 이제. 돈이 많이 벌린다. 재무. 세금, 재무. 뭐 이렇게. 이런 부서들이 생기는 거죠. 이런 식이죠. 이런 것도 뭐 외주를 주는 것들도 있어요. 다 모든 게다 외주가 가능해요. 그렇죠? MRO가 뭐냐면요. MRO 업체 한번 찾아볼까요?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봅시다. 비투비 월드 뭐 이런 것들 판촉물 이런 것들부터 일단 기업에서 여기 자세히 설명했겠다. 우리가 회사에 일할 때 작업복이나 볼펜, 이런 사무용품, 비품 같은 거 많이 필요한데, 이런 물품들은 기업과 계약해서 대신 구매 대행해주는 업체를 MRO 업체라고 합니다. MRO가 Maintenance, Repair, 그리고 Operation의 약자예요. 그래서 그런 소모품, 소모성 기업 자재 구매 대행 해주는 업체. 갑행세. 그쵸. 그러니까 이 MRO 업체를 기업에서 누구한테 줄까요? 당연히 자기네 계열사들한테 주겠죠. 딴 업체한테 주지 않겠죠. 이게 바로 기업이에요. 기업. 이게 바로 기업이다. 이게 바로 기업이다. 한번 볼게요.
도형 채우기 빨간색 이게 기업 예. 회사 이 기업 예. 보통 기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규모가 더 큰 것들을 예. 얘기하죠. 자, 이렇게 그림이 완성이 됐어요. 어떤가요, 여러분? 아, 이런 실수했다. 예. 제 얼굴을 크게 보고 사실 이 화면을 봤어야 되는데 제가 잘못 눌렀네요. 예, 아무튼간에 여러분 예,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이런 그림이 완성됐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얼굴을 너무 크게 하고 반대로 했어요.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제품 깨알 같은 제품 하나로 시작이 되면서 예. 그러면 제품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제품에 대해서도 어떤 식의 형태로 요즘에는 생산도 이걸 생산이라고 해봅시다. 생산 예. 이 소싱 예. 한다고 하면은 예.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생산을 하는 데는 뭐 직접 생산도 있었겠죠. 직접 뭐 공장 설비를 투자해서 그런 것도 있을 테고 아니면은 그냥 소싱에서 수입, 예. 소싱 및 수입, 다른 데서, 그리고 아니면 외주 생산이 되겠죠. 이런 거를 흔히 일컬어 OEM, ODM, 개발까지 해주는 거예요, 이게. 예, 공장에서. 한국 콜마 뭐 이런 거 있죠. 예, 이런 식의, 이게 지금은 굉장히 상식이 되어버렸어요. 대중화 됐어요. 이런 생산 방식. 그래서, 인플루언서들이, 목소리 시끄러워. 목소리 일로 와! 예. 그래서 인플루언서들이 다 생산을 하는 거죠. 어디 한번 볼까요? 얘들이, 제가 심심해서 요거를 한번 쳐봤어요. 뭐라고 검색을 했냐면, 취미를 사업으로 라고 검색을 해봤더니, 제가 요런 강좌를 하나 만들고 있거든요. 취미를 사업으로 바꾸는 방법. 근데 제약 영업. 요걸 한번 제일 먼저 뜨길래 궁금해서 봤어요. 뭐냐면요. 라온파마 손재현 씨입니다. 취미는 요리였대요. 예, 제약 영업을 오래 하셨나봐요. 예, 호롱 제약에서 근무해서 모두 갚았습니다. 아무튼 간에. 예, 악착같이 사셨대요. 그러면서 창업을 하셨어요. 예. 창업을. 근데 참 왜 요리 사진밖에 없냐. 예. 아무튼 간에 이분이 창업한 걸 한번 딱 클릭을 했더니 요게 나오더라고요. 라온 파마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이분이 제약회사 영업사원이었나봐요. 근데 제약회사를 차렸어요. 아니 이런 영업사원이 어떻게 의약품을 개발할 수가 있지? 박사인가? 박사 출신의 영업사원이었나? 아니에요. 이 제품을 한번 예, 클릭해 볼게요. 회사 소개를 한번 보자. 예, 라온파마는 우수한, 저 이거 라온파마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저 그냥 어쩌다가 검색이 된 회사예요. 의약품을 연구개발, 제조, 마케팅하는 제약 바이오 기업입니다. 사실 연구개발, 제조는 뻥이죠. 그냥 마케팅하는 제약 바이오 기업이죠. 제조 마켓, 연구개발, 제조는 누가 하냐? 예, 한번 제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하는지. 예, 이분들은 영업사원들 출신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잘 몰라요. 아니라고 하시면은 뭐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예, 아무튼 간에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한번 조직도도 볼게요. 예, 대표이사가 있고, 감사가 있고, 사회이사.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이제 법인을 만드는 형태예요. 예, 이게 바로 요 조건이 필요합니다. 대표이사가 있고, 감사가 있어야 되고, 사회이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경영 지원팀이 있고 마케팅 팀이 있어요. 그렇죠? 영업 본부가 있고 개발 팀이 있어요. 이 개발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수준의 개발을 하는 건지는 예, 당연히 그렇게 깊이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간에 제 예상이에요. 예, 그리고 물류 팀이 있겠죠. 배송화를 하는 제가 그림을 그렸던 거랑 굉장히 흡사하죠. 예, 판매, 재고 관리, 배송, 물류, 그렇죠? 고객 전달, 예. 뭐 창고 관리, 재고 관리 하는 팀들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품을 계속 효율적인 제품을 만들면 뭘 해야 돼요? 당연히
R&D가 필요한 거죠. R&D. 여기다 그냥 적어 놓을게요. R&D. 연구개발을 해야지만, 연구개발. 지속적으로 좋은 제품들을, 시장성이 있는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연구개발. 그걸 R&D라고 하죠. R&D. 예. 보통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요. 지금 뭐 어디까지 설명을 드렸죠? 예, 이 회사를 한번 보자고요. 이런 식의 조직도가 있어요. 보면 영업본부는 이제 지역별로 이렇게 나눠놨죠. 회사를 잘 운영하고 계실 것 같아요. 왠지 얼핏 보기에. 뭐 PR센터도 있고. 예. 제품 정보를 한번 봅시다. 제품. 예. 이걸 봐봐요. 이 의약품이야. 근데 어떻게 영업사원 출신이 이런 회사를 만들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허가처를 보세요. 콜마 파마. 한국 맥널티. 그럼 콜마 파마는 어떤 회사인지 한번 볼까요? 한번 볼게요. 라파진이 뭐 하는 거냐면, 호흡기계 용약이에요. 시럽이래요, 시럽. 예. 판매처가 라온 파마. 이거는 이제 판매만 대행해주는 거잖아요. 이 회사에서 만들어가지고, 예, 제조처는 이니스트 바이오 제약이에요. 이니스트 바이오 제약. 다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허가처가 콜마 파마예요. 콜마 한때 우리 리썸님의 영상을 잘못 틀었다가 굉장히 예, 문제가 됐었죠. 회장님 사퇴하시고 예, 의약품 제조 판매, 신약 개발 등 완전 의약품 제조 업체. 그 콜마가 아닌가 봐요. 그 콜마 맞나요? 전 잘 모르겠어요. 콜마 파마는 또 다른 회사인가 봐요. 어, 콜마 이 회사 맞네요. 이 로고를 봤던 것 같아요. 예, 콜마의 사업 분야는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 분야를 한번 볼까요? 예. 완벽한 토탈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개발에서 완제품 출하까지. 그러니까 이 회사를 통해서 영업사원 출신들이 판매력이 강한, 세일즈에 강한 영업사원들이 제조 회사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신기하죠. 예. 이렇게 남의 제품들을 만들어 주면서 크는 회사도 있는 거죠. 전문적으로. 예. 세일즈는 자기네가 안 하고 이제 자기 복제를 하는 겁니다. 제품을 그냥 복제해서 너도 팔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유연한 생산, 합리적 가격, 빠른 속도, 규정 준수, 높은 품질. 왜냐면은 우리가 이런 의약품을 하나 런칭할 때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그런 규정에 맞추는 것도 그렇고, 심의 검사,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그래요. R&D는 얘네들이 하는 거죠. 연구소도 있어요. 예. 콜마 파마. 예. 뭐, 지금, 아시겠지만 저랑 전혀 상관없는 회사예요. 예. 그쵸. 보유 기술, 약물 전달 기술, 낙용성 약물의 가용화 기술. 여기가 기술력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얼핏 기사를 봤어요. 저도 잘은 모르지만. 주요 연구 성과도 뭐 이렇게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당연히 이 회사도 직원들이 있을 테고 그런 거죠. 고객 성김, 아이고, 보도 자료. 예. 회장님 탈퇴하신 거는 예, 언급을 안 하네요. 그렇죠. 아무튼간에 이거는 그냥 의약품 OEM 제조 공장이에요. 그냥 쉽게 말하면은. 예,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품 일반 제품 쪽 상품 쪽 위주로 하잖아요. 근데 심지어 이제는 개인들이 의약품을 만들 수 있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심지어 의약품까지 만들 수 있어요. 예, 이렇게 우리가 고객 니즈를 잘 캡처를 하고. 뭔가 여러분이 판매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중요한 거는 판매력입니다. 판매가 제일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공장들은 이 판매에 대한 리스크를 지지 않고 내가 만들어줄 테니까 니들이 한번 팔아봐 하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재고관리 이런 것도 전문적인 이런 3자물류 회사들, 예, 외부 그 창고 제조관리 업체들이 있어요. 그쵸? 우리가 보통 외주 3자물류 하면 아마존 FBA를 떠올리죠. 근데 아마존 FBA 뿐만 아니라 로켓 배송도 똑같습니다. 예, 로켓 배송은 근데 자기네가 제품을 사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수수료가 엄청나요. 40%인가? 예, 굉장히 비싸요, 수수료가. 아무튼 간에 이런 식의 구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예요.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고, 이 제품이 당연히 많이 팔려야지 그 회사가 건강해지고, 예, 요런 이제 부서들, 예, 각각의 역할들이 제대로 작동을 해야지 이제 이 회사가 점점 커지겠죠. 커지겠죠. 이렇게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요게 그냥 이거 굉장히 상식적인 건데 한번 설명해 봤어요. 이런 큰 그림을 갖고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출이라는 게 발생하잖아요. 물건이 팔리면은. 예. 그래서 매출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볼까? 하는 김에. 매출. 그쵸. 이게 뭐 10억이 되고, 30억이 되고, 이제 뭐 50억이 되고, 100억이 되고, 뭐 이렇게 커져 나가겠죠. 그쵸. 예, 그러면서 또 이제 회사는 필요한 이제 요런 자원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증시 상장에서 외부 불특정 다수한테 돈을 받는 게 주식을 파는 거예요. 회사를 쪼개서 주식 판매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 판매. 예. 그래요. 어떤가요? 뭐 회사가 벽이 아니죠. 그냥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고객 니즈에서. 고객의 니즈를 잘 찾는 사람이 사업을 잘 하는 거죠. 결국에는. 예. 고객 니즈는 이렇게 점처럼 다 뛰어다니고 있어요. 공중에 붕붕붕붕 떠가지고 다니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 매출로 만드는 능력. 예. 그게 바로 경영이 될 수도 있어요. 경영. 예, 경영이라는 단어. 예. 경영. 이런 프로세스를 다 굴리는 것들을 이제 경영한다고 하죠. 경영. 경영이란 무엇인가? 경영. 매니지먼트. 관리.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운영하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한번 하자. 이건 중요하니까. 이런 프로세스들을 다 하는 게 경영하는 겁니다. 경영자. 그렇죠. 기업가. 여튼간에 이래요. 이렇게 쉽게 한번 그림을 그려봤는데 어떠세요, 여러분? 예, 세금 재무는 뭐또 세무사들이 또 따로 있고 이것도 한번 쓰자, 쓴 김에. 예, 세금 재무는 또 이제 외부 세무사, 뭐 자체적으로 쓸 수도 있죠. 예, 세무사를 쓸수 있고 또 법에 대한 거는 법무사. 이런 것들, 예, 이렇게, 변호사, 이렇게 쓰는 거죠. 큰 회사에는 변호사가 또 따로 있잖아요. 예, 삼성 같은 경우에는. 예, 이런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빠졌다. 알린다. 제품 생산하는데 또 필요한 게 뭐예요? 디자인이 있어요, 디자인.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거 빼먹었네. 여기도 한번 그냥 그려놓을게요. 디자인. 요런 게 이제 회사의 구조. 회사란 무엇인가? 였습니다, 여러분. 일단 제 얼굴을 보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그냥 요거 상식적으로 한번 그려봤어요. 아마 뭐, 직장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이런 게다 머릿속에 그려지겠지만, 예. 그쵸? 암튼 간에, 아이고. 뭐 고등학생 분들이나 지금 제 채널 보신 분 24세에서 한 45세가 제일 많습니다. 90%에요, 90%. 예. 아무튼간에 이런 구성이 있다고 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요.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이게 회사의 형태다. 회사란 무엇인가? 뭐 이렇게 예, 보면 될것 같아요. 여기 설명을 하나 빠뜨린 게, 소싱에서 이제 수입 업무,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수입 수출 업무. 예, 소싱 하는 데 있어서. 예, 수입 수출. 아, 이건 판매죠, 수출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요런 그림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